아니 근데 이번에 네. 추석 영화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 송강호, 아, 그렇죠. 하정우, 네. 강동원 그리고 어. 탁재훈 이 어, 저, 이렇게 보는 거야. 송강호, 하정우. 너 재밌으려고 나 넣었지? 아니 진짜 라인업이 그렇잖아. 아, 왜? 근데 의외로 탁재훈이 이길 수도 있다. 어, 진짜로. 그러니까 마라톤도 보시고 거미집도 먼저 보세요. 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근데, 어머니 근데 우리 게 더 빨리 개봉해요. 저희가 한 주 빨리 개봉해요. 아, 맞아요. 네. 아니 우리가 먼저 개봉이어서 보고 싶어도 맞다. 못 봐요. 아니 근데 또, 또 어머니가 봤을 때 또 아들 또 뭐 하정우 송강호 이 사람도 나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자랑 한번 뭐. 영화 배우로 나은 점은 절대 없어. 질문이라고 영화 배우로 나은 점은 할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네. 만약에 탁재훈이가 이번에 1위 선두주자로 나가면 네. 그거는 세상에 정말 이변이 일어나는 거야. 그렇죠. 그 요즘은 약간 생각 없이 가서 확 웃어야 돼. 어, 어 맞아. 어, 그렇더라고. 어, 그 영화가 그런 영화인데. 아 진짜? 생각 없이 와서 봐야 되는데. 어, 재밌다고 생각하고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라고 그랬어. 아니 어머님이 어, 이렇게 어. 얘기 그 방송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, 어. 생각 없는 분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좀 이상하게 됐어 어머님이. 작품성 이런 거는 뭐 없, 전혀 없어. 전혀 없다고요? 말이 안 돼. 맥락이 없으시긴 네. 맥락이, 네. 맥락이, 네. 어, 맥락 없어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볼 때 네.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쓴 책 이런 거 말고 가벼운 시집 그냥 편하게 에세이 뭐 이런 거 에세이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이 맨날 생각하냐? 그렇죠. 생각 없을 수도 있잖아. 그럼요. 그렇지. 그런 사람 오라고.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거예요. 그래.